자, 김대협의 프리킥 띄워줬습니다. 수비 클리어링. 자, 창원의 기회. 네, 지금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. 네, 자, 잘 나왔어요. 역습 찬스인데요. 계속 갑니다. 스피드를 올려보고 있습니다. 네, 자, 김슬기의 가요? 돌파. 김슬기 올려줬어요. 그러나 여기서 끊어냈습니다. 자, 아, 열렸어요. 들어갑니다. 선취골 창원시청 골대요. 자, 지금은 약간의 행운이 따랐습니다. 네, 지금 측면에서 크로스가 좋았는데 이 클리어링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미스가 있었거든요. 네. 그것을 놓치지 않고 마무리 해내는 전현욱 선수입니다. 전현욱 선수가 정면에서 오픈 슈팅 찬스를 맞이했고 그대로 때렸습니다. 그 과정에서 또 굴절이 일어나면서 선취골을 먼저 뽑아내는 홈팀 창원시청입니다. 계속 이어지고요. 박경록이 뿌려줬습니다. 강신명이 오늘 공 잡는 횟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. 자, 지금은 미끄러지는 과정에서 반칙. 그리고 이번에도 벤치에서 또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또 주심이 정비를 하기 위해서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. 또 창원 입장에서는 조금은 이거는 미끄러진 것이 아니냐, 반칙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좀 제대로 봤으면 좋겠다, 이런 사인인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지금 반칙이 선언된 위치가 굉장히 좀 위협적일 수 있는 위치거든요. 이제 그에 따라서 지금 계속 어필을 하는 모습입니다. 네, 또 팀 입장에서는 저는 어필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또 주심 입장에서는 자신을 믿고 따라달라, 이런 사인을 또 보내는 것을 보입니다. 네, 이 위치에서는 이제 골키퍼를 보고 강하게 붙일 수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백승우가 프리킥을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. 주심이 프리킥 위치와 벽의 위치를 스프레이를 통해서 또 잡아주고 있고요. 앞선 프리킥 기회에서는 사실 조금 아쉬웠었는데 이번 프리킥은 어떻게 될지. 붙여줬습니다. 잘 뛰어줬고 헤딩! 동점골 키퍼 FC! 자, 이번에는 프리킥 기회를 만들어내네요. 지금 굉장히 좋은 크로스였고 헤딩으로 마무리하는 모습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리고 머리띠를 만지면서 이 머리띠 덕분에 득점을 했다며 가오를 불어넣고 있습니다. 이렇게 사실 경기가 안 풀릴 때는 이 세트피스를 활용한 공격이 굉장히 필요했거든요. 네. 김포에게는 굉장히 좋은 공격이었습니다. 전반 33분에 동점을 만들어내면서 오늘 경기에 재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. 루즈볼이 되면서 창원이 끊어냈고요. 잘 이어줬습니다. 띄워줬습니다. 네, 잘 넣어줬거든요. 앞쪽으로. 자, 골키퍼가 헤딩. 열려있어요. 그대로 슛! 원더골이 나옵니다. 창원시청 다시 한번 도망갑니다. 스코어 1위. 지금 교체에서 들어온 이 박한준 선수의 굉장한 아웃프런트 킥이었습니다. 네, 앞선 장면에서 사실 조금 재밌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. 김진영 골키퍼가 박스 바깥쪽까지 나오면서 헤딩으로 걷어냈었는데 그 볼이 박한준 앞에 향했습니다. 그리고 박한준은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슈팅으로 또 마무리를 지어주네요. 자, 이렇게 되면 김포가 한 명이 더 많습니다. 네, 올려주고. 자, 머리 맞췄는데 수비가 걷어내면서 다시 한번 코너킥. 이번에도 멀리 봤습니다. 이번에도 세트플레이로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. 스코어 2대2. 자, 오늘 경기에서 이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롭네요. 결국 그 날카로운 크로스를 바탕으로 득점에 성공하는 김포FC입니다. 자, 김포는 세트플레이로만 두 골을 만들어냅니다.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정확하게 본 동료에게 택배 감사합니다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. 맞아요. 그렇습니다. 완급 조절이란 표현이 조금 더 좋아 보이네요. 감사합니다. 네. 끊어냈어요. 잘 끊었어요. 자, 왼쪽 잘 벌려줬습니다. 정희찬 슛! 슛! 들어갑니다. 역전에 성공합니다. 김포FC의 정희찬. 자, 정희찬이 결국 해주네요. 이 지금 상대 실수를 잘 끊어냈고 지금 왼쪽으로 연결했는데 사실 약간 타이밍이 늦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침착하게 스텝오버 이후에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. 그렇습니다. 또 비가 오기 때문에 저렇게 낮게 깔아차는 슛이